예, 안녕하십니까. 지난 7월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이제 초보 신입 당원으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. 이제 초보 의원, 신입 의원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. 정말 지난 한 8개월여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. 이번에 지역구 의원으로 제가 약 3주 정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신세계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특히 이제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몸에 익지 않았던 지역구민들을 만나고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서도 큰절을 하고 또 고개를 숙이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.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치가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구나. 그리고 이제는 몸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여서 국민들이 마음을 얻는 것이 정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이번 그 대선과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또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정권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. 예, 저 역시 이번 보궐선거에서 의원이 되었지만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 그리고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정치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.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이제 우리 국민의 힘이 여당으로서 또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고 이제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.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.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의정생활,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